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기초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디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저녁 시황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일단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이제 커지는 알공포, 국제 유가 급락, 유가도 자세히 봐야 되죠. 단기금리 역전, 이 정도 갖고는 아직 멀었고요. 회복은 아직 아니다. 중국 부동산. 그래서 요 중국발 금융위기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지금 경기 침체 공포가 휩쓴 지구촌.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옹께서 수익률 32%. 대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보시면 금리 역전을 상당히 지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앞으로는 실적입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자, 얘네들이 항상 높게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S&P 500. 자, 여기 보면, 모건 스탠리 향후 증시 거시 경제보다 실적이 좌우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실적이 그동안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지나면서 쌓여있던 게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그래서 명암이 엄청나게 갈릴 겁니다. 그러면 아주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잘좀 보시고요. 기준금리 인상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연합인포맥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뭐큰건 없고요. 대만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걸로 2.5%,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반기 실적 약세 전망.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2.6%. 7월 금리 인상 50bp 인상 전망. 클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출 금리 이런 것 때문에. 자, 빌 에크먼. 또 헛소리 하죠. 세 배로 올릴 수가 있을까? 못 올립니다.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저쪽 그 해치펀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건지, 이런 거잘좀 보시고. 연준은 심리가 두렵다. 침체 감소하겠다는 이유. 자, 인플레 타격 입은 직원 위에 임금 올리고 보너스 지급. 그래서 결국엔 인플레이션 못 잡아요. 강력하게 안 올리면.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달러엔.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이럴 때는 이제 지표를 여러 개를 가지고 딱 중심에 놓고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반등은 들어왔지만, 자, 급반등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한달월 초니까 좀더 보시고, 주봉을 보시면, 아직도 이 음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약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고, 월봉에서는 RSI 값 현재 42. 자, 호주 달러입니다. 월봉이고요. 이제는 서서히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 저점도 갱신이 됐네요,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는 현재 EM 이모징 시장과 그다음에 여기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 살짝 반등 들어왔다고 하지만, 지금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1.8% 부근 내려온지 여부. 그러면 코스피도 그렇고 이머징도 그렇고 많이 내려갈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들 꼭 체크하시고. 자, 문제는 달러입니다. 달러가 되게 강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 예. 결국엔 돌파해서, 목표가 지금 110. 달러가 강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유로가 약해서 얘가 올라간 겁니다. 달러가. 예. 그래서 지금 저점들을 다 이탈하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 지금 유로발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은 제가 저거를 하겠습니다. 도이치 방크. 네. 오전 중에 한번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다.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덩달이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1300원대 넘은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일이라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환율의 큰 변화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달러 위안. 달러 위안도 지금 상승 압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폭등한 이후에 머물고 있다가 이러다가 또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할지, 다음 달에 할지는 좀더 지켜보시고, 지금 한 7위안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순간, 중국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엄청난 위기가 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월봉에서 RSI가 58, 지금 상승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의 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네, 국채 10년물, 실질 금리입니다. 예, 현재 54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플러스 쪽에 머물고 있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게, 마이너스 영역이 있을 때는, 자, 나스닥이고, S&P 500이고, 다우고, 다 올라갔죠. 요거, 네, 보시면. 그래서 이때,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다가, 지금 플러스 상황으로 돌아서면서, 더 급락으로, 가는 상황.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5년 기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2.5죠. 자, 연준은 원하는 게 이게, 네, 내려오길 원하고 있어요. 2%까지. 아마 그때까지는, 네, 엄청나게 금리를 올릴 겁니다. 보통 연준이 보는 게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요 상황,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팔로우를 하셔야 되겠다. 제가 일주일에 세 번은 말씀을 드리니까요. 야, 10년물은 2.3.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자, 그러면 계속 내려갈 거냐? 그거는 이제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저점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얘도 2%를 찍어야지만 연준이 안심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되겠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국채 10년물. 자, 지금 네. 자, 이렇게 딱 걸쳐 있는데 네, 0.53%.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정책금리 보시면, 네, 1.7. 자, 2년물. 네, 2년물도 마찬가지 반영하고 있고요. 자, 5년물 마찬가지고요. 자, 30년물은, 네, 더하죠. 예, 그래서, 장기 국채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예, 진짜 침체를 걱정해야 돼야 되는, 예, 상황이 됐다. 잘좀 판단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TLT,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요거는 헷지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래서, 요게, 월봉으로 보시면 저점이에요. 네, 햄머, 그 다음에 요렇게. 예, 뭔가 위로 올라갈 것 같은, 그래서 국채 가격이, 장기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급등을 할지, 다음 달에 급등을 할지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한 120달러? 아, 그걸 넘는 순간, 네, 많이 올라갈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잘좀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물.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3% 거기서 공방을 벌이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의미 있네요, 월봉도. Bearish Engulfing. 그 다음에 금리차 보셔도, 네, 확실하죠? 마이너스, 예. 자, 여기도 마이너스, 아,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그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네. 자, 이러면 뭔가 사달이 나죠? 대부조합 사태, 닷컴 버블, 그 다음에 리먼 사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사태가 발생이 되겠죠? 그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10년 물과 3개월 물도 지금 급하게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얘가 여기마저도 빠져버리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유가를 보시면 현재 99달러, 네, 100달러 부근에 있는데, 자,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네. 지금은, 그러면, 자, 6월달 인플레이션 수치는, 예, 7월달,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8월달 그 CPI 같은 경우는 좀 죽을 수 있겠네, 이 정도면. 자,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자, 아직까지 안심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죠. 예, 여기. 예. 요거, 요 양봉. 예. 여기서 지지가 많이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지 여부. 자, 붕괴냐? 아니면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이 이제 차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요 상태로는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된것 같은데, 예, 항상 반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이때 양봉 때이 엄청난 거래량 보세요. 예, 세력들이 한 번에 털진 않거든요. 이게 세력도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서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유가는 안심하지 말자. 언제 돌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구리 보시면 엄청나게 내려와 있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리먼 사태급에 뭔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일이 자, 생기고 있고, 요 상황을 좀 면밀히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예,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지금 요거. 그래서 아무튼 지금 도처에 폭탄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상황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비트코인 보십시오. 네, 아까 이더리움보다는 약하죠. 예, 41이고요. 그다음에 얘도 유동성 확대, 유동성 축소. 그 상황에서 RSI 값과 그다음에 MFI 값 얘는 또 살짝 올라가 있는데, 자, 앞으로 상황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600달러를 붕괴되는 순간, 네, 위험 자산 시장이 더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연준의 행보입니다. 연준이 이제 어떻게 행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지금 네,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우 선물 보시면 일단은 멈춰 있죠. 네.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멈춰 있는데, 과연 그럼 이번 달에는 어떨까?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오다 조정 주고, 자, 내려오다 반등 주고 내려가는, 네, 이런 걸 반복을 할 건데, 그래서 현재 RSI 값 47, 어떤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47, 잘좀 보시고. 그래서 다우도 내려오고 있고, 자, S&P 500 보시면 얘도 47, 얘도 지금 멈춰 있죠. 네. 그래서 7월 달 멈춤과 8월 달 멈춤에 의한 하락이 있을지, 예, 그 상황을 이제 요거는 어떻게 이제 판단하시냐면, 네, 나스닥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은 얼마냐면 현재 44, 네,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서 44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주봉을 보시면, 자, 지금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자, 세 개의 파동이 아직은 조금 덜 완성이 된거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예, 자, 역별 상태이지만 지금 살짝 여기 보면 요 부근에서 지금 횡보가 좀 보이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요런 상황 보이시죠? 예, 자, 여기 일단 이탈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저점과 다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오느냐, 이제 고 수준의 차이, 어떤 그거를 좀 파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상승으로의 전환 모멘텀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다음 주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실적과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지표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겹쳐졌을 때,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밑으로 이제 내리꽂는 거고요. 조금 개선이 됐다 그러면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 역배열일 때는 절대적으로 투자 안 한다. 정배열일 때만 한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관망,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나스닥 선물. 자, 그러면 파동 계산은 이렇게 이론적인 계산도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11,700인데, 예, 11,000 근처에서 계속 지금 개기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셋, 이 정도는 내려오고 반등 주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파동이 완성이 되는 요거, 예, 요거. 그래서 뭔가 좀 하락의 기운이 더 있는, 그리고 이제 큰 반등. 이 파동에 대한 이큰 반등이 있은 이 연후에, 이 정도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 킬러 C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파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 이게 지금 34% 빠졌거든요. 근데 닷컴버블하고 대공황급을 보면 40% 이상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쯤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만선. 예, 만선, 그 다음에 한 9,000선. 보이시죠? 이게 한 45%, 40% 정도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일단 상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세게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대공황 때는 61% 반등이 있었고요. 닷컴버블 때는 50% 반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반등이 세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이때 또 착각하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래서 이때 일부 정리하고, 이때 상승에 배팅했다가 다시 먹는 그런 전략도 있는데, 그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네, 그냥 기다리는 게 낫고요. 내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숏 포지션 구축을 했는데 여기를 위협한다 그러면 팔아야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올것 같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큰 변화가 없고 일단은 앞으로 이제 관망 내지는 잘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저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공부하시고 체크하시고, 예,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